나도 엄청 쌓아놨잖아. 시작할까? 응.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야 너 뉴스 봤어? 어 뭐? 요즘 우리 집 난리 났잖아. 왜 무슨 일인데? DLF 때문에 기사 보느라. 아 맞다, 어제 정경련에서 무슨 브렉시트 관련해가지고 주한영 대사랑 회의했다 그러던데? 어떤 일? 하긴 뭐 EU나 영국이나 우리나라 경제랑 관련이 많이 있으니까. 노딜이냐 재협상이냐. 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조금 더 걱정인 것 같아. 그죠? 어 큰일이야. 그래도 우리나라 뉴스 중에 요즘 제일 큰 거는 역시 패스트트랙이지.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겠다. 패스트트랙 무효다. 아, 뭐 여야 고소 고발까지. 요즘 정치권이 너무 핫해. 그지? 이거 혹시 저만 불편한가요? 뭐 각색을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만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확성, 공정성만큼이나 아주 친절함이 요구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를 또 한번 인용을 해보자면 사람들한테 뉴스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말을 접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60%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고요. 특별히 어떤 점이 더 불편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역시 전문 용어가 거의 60% 이렇게 차지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진행을 하고 뉴스를 보도하는 저조차도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볼 때가 종종 있어요. 저희 어머니 예를 좀 들어드리면 미소지아가 뭐냐 이렇게 미소지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미소를 짓는 거냐, 왜 미소지아라 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듣다 보니까 그게 바로 지소미아였다 거죠. 그래서 지소미아 뜻을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막으로 설명을 해주면 저희 어머님 같은 분도 편하게 보실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